안녕하십니까. 바이크 프로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야마하의 기암 MT-09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작업은 열선 그립을 교환을 할 거거든요. 제가 앞전 영상에 스쿠터를 가지고 열선 그립 교환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죠. 제가 그 열선 그립 교환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열선 그립이라는 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여러분, 이 열선 그립이 소모품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 열선 그립을 오토바이 주행을 간간히 하면서 타시는 분들은 이 열선 그립이 소모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매일같이 주행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열선 그립에 면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손으로 잡거나 장갑을 끼고 이 그립을 잡았을 때 끈적끈적하면서 꼭 본드 묻은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이쪽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식었을 때는 괜찮은데 열이 오르면 손에 올라붙거든요. 이게 자꾸 끈적끈적하면서. 지금 이 MT-09의 열선 그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교환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열선 그립이 열이 오르면 끈적끈적해서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이 새 열선 그립을 교환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선 그립은 소모품이라는 거, 이렇게 사용을 오래 하게 되면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제일 불편해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MT-09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그립에 와이어가 두 가닥이 있습니다. 이 와이어 두 가닥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악셀을, 스로틀을 당기는 와이어, 하나는 리턴 와이어를 해가지고 당겨진 스로틀을 다시 밀어주는 와이어입니다. 이렇게 와이어가 두 가닥이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가닥이 들어간 와이어 같은 경우에 그립을 장착을 하실 때 장착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거 작업을 하시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오늘 이 두 가닥짜리 스로틀 와이어를 조립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조립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열선 그립이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한 가지 좋은 이점이 생겼네요. 배선은 기존의 열선 그립이 연결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오토바이와 동일한 기종을 다루시는 분이라면 똑같이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기존에 있던 열선 그립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스로틀 그립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스로틀 그립에 그립부가 육각 렌치 볼트가 두 개 잠겨져 있네요. 이것부터 풀어볼게요. 자, 육각 볼트 두 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브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이어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일단 이 와이어부터 분리할게요. 자, 와이어가 두 가닥이죠. 이쪽은 스로틀 와이어, 당기는 와이어, 그 다음에 이쪽은 리턴 와이어, 되돌아가는 와이어입니다. 일단 이 카바를 벗겼잖아요. 자, 이 와이어를 먼저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쪽을 살짝 당겨주면서, 이거 작업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 먼저 반대를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것을, 자, 간단하게 빠지죠. 자, 스로틀 와이어는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는 와이어. 미는 와이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미는 와이어를 당겨서 빼려면 힘들잖아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고, 밑으로 내려오시고, 밑에서 보세요. 자, 와이어가 이렇게 부러지죠? 자, 그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빼내는 거죠. 리턴 와이어도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열선 분리하는 거예요. 자, 기존의 열선 분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새로 장착할 열선을 달아야죠. 자, 요즘 나오는 열선 그립들이 제가 요번에 그 스쿠트에 장착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얘를 꽂아놓고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와이어가 두 가닥이잖아요. 이걸 여기다 바로 장착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얘를 먼저 분리된 그대로, 자, 얘를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와이어부터 조립을 하는 겁니다. 와이어부터. 자, 같이 해봅시다.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와이어를 조립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조립을 해야 쉽게 조립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조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와이어 두 가닥짜리 어떻게 쉽게 조립이 되는지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스로틀 당기는 와이어 위쪽 거부터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쉬운지 보자고요. 자, 위쪽 와이어를 걸었죠. 자, 이대로 걸어주시고 된 상태입니다. 걸렸죠?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 와이어 한번 걸어봅시다. 위쪽 박사발을 살짝 이렇게 당기세요. 그러면서 아래쪽 와이어를 걸어 넣는 거예요. 아, 지금 조금 배선이 길다. 자, 그대로 여기. 자, 걸렸죠? 자, 위쪽 와이어, 아래쪽 와이어 둘 다 걸렸습니다. 자, 여기는 스로틀 그립부와 스위치 뭉치가 분리가 되어 있죠. 자, 이거 그냥 잠그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얘 따로 놀잖아요, 이렇게. 이거 안 놀려면 어떻게 안 됐죠? 자, 제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그립 뭉치와 핸들 사이에는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했죠. 자, 아래쪽을 잘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서 보시면 여기 구멍 보이시죠? 핸들에. 이 핸들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그립부가 움직이지 말라는 구멍이죠. 자, 위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립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 자, 뭐가 있죠? 구멍에 들어가는 홈이 있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홈. 이 홈이 핸들에 있는 구멍에 맞아져야지만 얘가 조립이 됐을 때 놀지가 않는 겁니다. 자, 맞춰볼게요. 자, 지금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자, 제가 나사를 잠그면 어떻게 됩니까? 안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육각볼트 나사 두 개 잠그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잠긴 상태에서 자, 보십시오. 안 움직이죠? 자, 그립은 자, 정상이죠? 이상 없죠? 자, 제가 스로틀 와이어와 리턴 와이어 조립하는 걸 확실하게 설명드린다고 스프레이 그리스 뿌리는 걸 깜빡했네요. 살짝 뿌릴게요. 자, 그리스 살짝 뿌려졌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 기성품 열선 그립을 이 그립 뭉치에다가 조립을 하려고 했더니 조립을 다 하고 나니까 얘가 그립이 회전이 안 됩니다. 돌아가지 않고 뻑뻑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지금 확인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결국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기성품 열선 그립 같은 경우에는 얘를 먼저 이렇게 안쪽에 와이어를 걸어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열선 그립을 이렇게 끼워서 조립을 하는 이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지금 열선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가 그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테스트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공간이 자리가 없습니다. 이 그립을 잡아주는 이 공간이 열선 그립의 이 부분을 조립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이 그립을 잡아주는 이 부품을 조립을 하면 붙어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최후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 그립이 이렇게 기성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그립이 구경이 작기 때문에 될 수가 없죠. 근데 얘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회전이 원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후의 결론으로 이 부분을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날려서 자 그립을 이렇게 조립을 해서 자 회전은 아무 이상 없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제가 날려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 끝까지 완전히 날리려면 여기 그립부에 얘가 닿여서 또 간섭이 생기잖아요. 그걸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2mm 정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뭐냐. 얘가 이렇게 빠졌다 꼽았다. 지맘대로 움직여야 되잖아. 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강력본드를 바르기로 했습니다. 강력본드를 바르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촬영하면서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열선 그립을 교환하는 이유가 겨울철 내 사용하면 이 열선 그립이 녹으면서 그립부 자체가 나중에 끈적끈적해서 사용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그립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그립을 잘라서 사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MT-09의 순정부품 그립부 파츠를 잘라서 구경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갈아내가지고. 그 상식적으로 상식을 무시하는 짓이니까 그 부분은 순정부품은 그대로 살리고 이 옵션 부품을 다듬어 가지고 작동이 되도록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본드를 자, 적당히 바를게요. 너무 많이 바른 뭐 필요 있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립을 정확하게 자 이대로 둡시다. 자 완벽하게 굳었습니다. 자 반대쪽 그립은 제가 말씀드렸죠. 컴프레셔와 에어건만 있으면 쉽게 분리할 수 있다고. 지금 완전히 끈끈한 상태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에다가 에어건을 불어 넣으면서 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반응은 안 합니다. 반응은 안 하죠.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뿐이죠. 어차피 이게 못 쓰는 겁니다. 이걸 뭐 제대로 보냈다가 다시 쓰는 게 없죠. 칼로 돌려서 그냥 날려버릴게요. 자, 칼로 돌려서 날릴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마이스 프라이어로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움직이죠. 이게 다시 사용할 그립이었다면 제가 이 방법을 쓰지 않겠지만 다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드가 발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에어건으로 풀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대쪽 그립 조립합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이쪽에 육각 볼트가 있고 얘가 안 움직이도록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립을 조립할 때 자리를 정확하게 잡고 이 스위치를 누르기 편안한 위치에 맞춘 다음에 그립을 완전히 밀착시키고 육각 렌치를 잠그세요. 좌우 열선 그립 조립이 완료가 됐죠. 지금 제가 핸들을 좌우로 꺾어봤죠. 왜 꺾어봤겠습니까? 지금 얘를 꺾었을 때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탱크에 그립이 닿이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얘는 지금 여기가 닿이는 문제가 있고 반대쪽은 지금 보니까 닿이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자 이런 부분도 핸들에 간섭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핸들의 각도를 좀 더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핸들에 지금 아래쪽으로 누워 있으니까 이 간섭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핸들 각도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보급형 열선 그립을 장착할 때는 기름 탱커와 간섭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MT-09의 우측 사이드 카바를 열어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는 차대에 이렇게 접지를 했고요. 플러스는 지금 휴즈박스가 이쪽에 있네요. 휴즈박스에서 나오는 플러스는 하나 땄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선 그립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열선을 연결을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자 그립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키온이 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MT-09에 열선 그립을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는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립 부위가 맞지가 않아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MT-09의
고급형 결승 그립 장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이크 브로였습니다.